자, 이제 403페이지 전세권의 효력입니다. 403페이지요. 일단 1번 전세권자의 권리와 의무 1.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어떻게 사용하죠? 용도에 쫓아 사용해야 되고요. 2번 전세권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에서 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러면 을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것이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건물에다만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이 건물의 전세권이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에도 임차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갑과 을은 함부로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요. 또 건물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전세권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치니까요. 그 다음 4번 법정 지상권이 나왔는데 우리가 저번 주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요건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상권이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전세권자가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3번 전세권자는 스스로 유지,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장난 곳이 있다면 스스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은 청구하지 못하고요. 4번 전세권도 물론 점유권 인정이 되고요. 물권도 청구권 인정되고 상린관계 관한 민법 규정도 준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경제 사정 등의 변동에 의해서 전세금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증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증액 청구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어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뺏기 못하거든요. 이거는 주택임대차 똑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많아도 20분의 1 5%를 초과할 수가 없고요. 또 한 번 올렸으면 1년 이내 또 올리지 못하니까 1년에 한 번씩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은 뭐냐면 계약 기간 중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이에요. 따라서 재계약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 세종이 의외로 전세금이 좀 작더라고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갑자기 전세금이 현실화 돼가지고, 뭐, 부동산 가격에 80% 올라가게 되면, 이제 증액을 청구하게 되는데, 계약 기간 중에서는 5% 이상을 초과할 수 없지만,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100% 증액하든 200% 증액하든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됨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승낙을 얻어서 증액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제한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도 마찬가지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세권의 처분. 처분의 자유에서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고 전전세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권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처분 등을 할 수 있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세권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되 다만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2번에 가지고 가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할 때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우측에 보시면 전전세 임대해 가지고 우측의 내용 A 전전세가 나오죠. 좀 설명 좀 드리면
갑이요, 을에게 전세권을 줘가지고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고요. 을이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전세권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만약 을이 전세권을 병에게 양도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원칙적으로 뭘 받을 필요 없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을은 이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고 병이 새로운 전세권자가 되고요. 근데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전세를 줬어요. 전세를 주거나 임대를 하고자 할 때도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죠?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좀 생각할 것은 많지 않은데 일단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도 자동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갑과 을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을의 전세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을의 전세권이 소멸되면 병이 전세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병도 전세권도 전세권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못 받으면 경매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병이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하게 되면 을의 집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갑의 집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병이 을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을도 갑으로부터 원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전전세권자가 경멸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을의 권리보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작아야 한다. 따라서 존속기간도 길면 안 되고요. 전세금도 더 크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비번에 가지고 전세권자의 책임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우리 민법 308조인데 전세 목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었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률이란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험생분들은 여기서 불가항력이란 말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했으면 면할 수 있는 이게 포커스가 맞춰야 되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선 불가항력이지만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진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진 것은 전전세 안 했더라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전전세 안 했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병에 고의나 과실로 이 건물이 뭐가 됐냐면 멸실이 됐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뭐인 거죠? 불가항력인 거죠. 왜냐하면 병에게 전전세 줬다 해서 병의 집 앞에서 뭐 할 일은 아니에요? 보초 쓸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안 살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일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전세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뭐예요? 불가항력인 거고요. 이때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느냐? 을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 아니냐? 억울한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공평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만약에 이 규정이 없어가지고 병의 고의과실로 이 건물이 멸실됐는데도 불구하고 을은 갑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갑은 을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을에게 반환하고요. 별도로 병에게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해야 된다는 논리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규정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 불가항력이라도 갑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갑은 을로부터 받은 전세금에서 그 금액만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을이 피해보나요? 아니에요. 을도 어차피 병으로부터 뭘 받아놨어요? 전세금을 이미 받아놓는 상태니까 갑이 공제하면 을도 뭐 하면 되는 거죠? 공제하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공평하기 때문에 두고 있는 것이지 불강력해가지고 갑자기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세권자의 고의과실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전세권자 입장에서 뭐라 하더라도 불가항력이라도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전세금에 뭐가 나오냐면 우선 변제권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경매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건데 여기서 경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저당권에서는 다시는 정리 안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경매라는 것이 어떤 특징이냐면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하지만 의외로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를 좀 믿으셔야 돼요. 이거 괜히 의심하셔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이상한 걸 기억하게 되면 문제 틀릴 때 또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단순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문제를 기억할 일은 아닌 거죠. 자, 경매가 됐을 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뭐 말소 기준 권리 이런 용어 몰라도 됩니다.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데 첫째,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여기서 무조건이라는 말은 예외가 없어요. 뭐 등기된 순서 이런 것도 따지지 않고요. 저당권자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따지지 않고요.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인데 여기서 말한 용익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뿐만 아니라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까지 포함하고요.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보통 이걸 말소기준권리 그런데 그런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 다시 말하면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누가 경매를 청구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권리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요. 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라면 용익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라면 용익권은 무조건 뭐 하게 되냐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경매를 신청한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자 비교하게 됩니다.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게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예외는 우리가 유치권 할 때 설명드리고 나중에 설명해요. 유치권 할 때 설명 안 드릴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답니다. 자, 요 세 가지고 판단해가지고요. 권리가 소멸이 안 돼요. 소멸이 안 되면 배당을 못 받아요.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을 수 있냐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 이것도 중요해요. 왜 저당권은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소멸하냐면 저당권의 궁극적 목적은 돈 받는 거거든요. 근데 소멸이 돼야지만 배당받을 수 있다,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죠? 소멸되는 거고요. 또 모든 저당권 무조건 소멸되기 때문에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과 비교해서 소멸 여부가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소멸이 되는 권리가 배당을 받는데 배당받는 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1순위 실행비용, 2순위 당에세, 뭐 3순위 뭐 이런 것들은 아무 책에도 쓸모 없습니다. 이건 문제 풀 때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요. 또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이 말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은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말은 결국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거죠?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말은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전세권자에게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얘기고요. 저당권자에게도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말은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저당권자에게 배당 순위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배당 순위는 뭐가 있어야죠?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지고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면 배당 순위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럼 다음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고, 확정 일자부 임차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거든요. 따라서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뭐가요?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경매는 다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실무에 가셔가지고 권리를 분석할 때도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복잡한 거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 문제 풀고 실무에서도 권리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문제 풀면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은 많이 안 해요. 네 가지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사례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으면 경매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사례만.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요. 1순위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3번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나 봤더니 병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째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한다. 따라서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합니다. 두 번째, 을 전세권도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 얘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저당권자인 갑하고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갑보다 늦기 때문에 무조건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됩니다. 자, 소멸이 됐으면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는데 저당권도 전세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배당 순위가 주어지고 셋 다 등기된 권리니까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므로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3순위로서 배당을 받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례입니다. 시험 제일 잘 나와요. 두 번째. 자,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요.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누가 경매를 신청했느냐 봤더니 병이 경매를 신청했네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합니다. 전세권은 최우선순위의 저당권보다 빠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가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은 가을이 1순위고 병이 2순위입니다. 전세권자는 배당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습니다. 소멸되지 않으면 배당을 못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한테 돈을 받냐면은
경락인으로부터 돈을 뭐죠? 반환받게 돼요. 이게 왜 시험에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셔가지고 경매 한번 돌입해보면 이거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5억짜리 부동산이고 을 앞으로 전세권이 3억이 설정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다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경락인 입장에서는 깨끗한 물건을 갖는 거니까 5억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전세권이 남으니까 3억 원을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돈은 5억이라 쓰는 것이 아니라 얼마라고 써야 돼요? 2억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다시 말하면 소멸 안 되는 권리는 뭘 못 받습니까? 배당을 못 받습니다. 누구한테 돈을 받습니까? 경락인한테 받는 거니까 경락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런 물건은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중요해. 그 다음 세 번째는 중요해서가 아니라 높아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등기부 등본을 떼 봤어요.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지상권이 설정. 뭐가 설정되어 있다고요? 지상권. 토지인가 보죠. 3번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병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첫째,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하죠. 지상권은요? 소멸돼야 되겠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니까 무조건 소멸됩니다. 자, 배당순위는 갑이 1순위, 병이 2순위, 을에게는 배당순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순위가 주어지니까요. 지상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 인정되지 않아요. 우리 전세권 들어와가지고 전세권은 특이하게도 뭐가요? 우선변제권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지상권, 지역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뭐가요? 우선변제권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행비용, 당해세, 뭐 근로자의 3결치 임금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이런 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지상권자는 배당순위가 주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지상권자가 받을 돈이 있다면 일반 채권자로서 안분 배분 받을 수 있을 뿐 3순위도 아니고 아예 배당순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배당순위가 주어지려면 뭐가 있어야지만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순위가 주어져요. 세 번째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맨 앞에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할게요. 그래서 갑이 이 아파트를 주택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저당권이 뭐죠? 500만 원이 큰 돈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갑이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어요. 근데 이 사람 임차 보증금이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3억이다라고 할게요. 3억.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사 왔고요.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공무원이 임대차 계약서 달래요. 깜빡 잊고 안 가져갔어요. 그러면 확정일자 안 해줍니다. 확정일자는 반드시 뭘 가져가야 돼요? 계약서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깜빡 잊고 안 가져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만 하고 나중에 해야 하자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세 번째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이 설정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갑이 확정일자를 비로소 받았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병저당권자가 뭘 했냐면 경매를 신청했어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합니다. 주택임차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죠. 얘보다 늦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됩니다. 그 다음 배당을 받는데 배당순위는 자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에게 배당순위가 주어지는데 등기된 권리라면 등기된 시점,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배당순위 결정되기 때문에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 갑이 3순위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갑은 3순위로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지금 얼마입니까? 10억이잖아요. 그러면 미로짐작컨대 보증금 3억이라면 얘가 받고 남는 게 한 푼도 없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받을 돈이 없어요. 이때 갑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아셔야 되는데 갑은 이때 을에게 돈을 갚아야 됩니다. 얼마를요? 500만 원. 언제까지 갚으면 되냐면요.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경매가 끝나기 전까지만 잽싸게 을에게 돈을 갚아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최우선순위 저당권이 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병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갑의 주택임차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면 3억을 누구한테 받으면 돼요? 배당 못 받죠? 소멸 안 되니까. 누구한테 받으면 돼요? 경락인한테 3억 원 전액을 뭐 하면 돼요? 반환 받으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 사례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요. 이 사례를 조금씩 변형을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 사례가 하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배당순위를 공부할 때 이상하게 외우지 마시고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뭐가요?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거 꼭 가지고 가셔야 되고 이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단순하게 기억하면 되는데 먼저 뭐를 복잡한 것을 잔뜩 외워놓으시면은 나중에 실제 문제를 풀더라도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뭐예요? 경매는 끝이에요. 그 다음에 요 사례 네 가지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험 볼 때까지 수십 번 더 반복해서 볼 거니까 이 정도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소멸, 소멸 원인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 아까 했죠? 용도 위반해서 소멸,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 당하고요. 소멸 청구 당하면 전세권은 즉시 뭐 하게 되죠? 소멸하게 되고. 이번 전세권의 소멸 통고 언제 한다고요?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소멸 통과할 수 있고 유효리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되고요. 2번, 3번 목적물이 멸실인데 전부 멸실, 일부 멸실은 안 하셨죠?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항상 이런 겁니다. 목적물이 멸실, 훼손됐어요. 근데 이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와 전세권자에게 멸실, 훼손에 대해서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나뉘어요. 우리가 저당권 할 때 비슷했잖아요. 그죠? 아, 점유권 할 때도. 자, 생각해 보자고요.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면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멸실된, 훼손된 범위 내에서 전세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전세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 책임액에서, 책임액만큼 전세금에서 뭐 하게 돼요? 충당, 까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물론 남는 게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고 모자르면 뭐죠? 또 충고받겠죠. 그래서 항상 어디 부분에서 나왔든 간에 멸실 훼손됐다 그러면 전부든 일부든 뭐든 간에 전세권자면 전세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따져서 분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포기. 전세권 소멸되겠죠? 다만 조심할 것은 포기는 단독행위죠. 법률행위죠. 따라서 포기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단독행위,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니까 말소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전세권이 소멸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포기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포기라 했다는 이유로 물권이 소멸되려면 등기해야 된다는 거는 어떤 형태든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우측에 대표지가 나오죠.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금을 가름할 수 없다. X. 가름할 수 있죠. 2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법정 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 아까 했죠? 3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한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죠? 소멸 통과할 수 있죠. 따라서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 통과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건물 전세권자 인지 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간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물론 X고요. 5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했어요. 자, 존속기간의 완료는 시간은 경과하죠. 사건이죠. 법률 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만료되는 순간 말소 등기 없이 전세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므로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당연한 질문이고 맞는 질문이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2번 전세권 소멸의 효과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반환과 목적물에 반환은 뭐죠? 동시이행관계니까 또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등기서를 교부하는 것까지 동시행관계니까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 지급을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넘겨보시면 2번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하려면 먼저 집을 비워줘야 한다. 왜요?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하드레는 판례는 뭐겠습니까? 아까 했던 거죠.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전세권자의 우선적지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죠.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데 등기된 시점을 기준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 그런 얘기고. 3번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원상회복해줄 의무가 있고요. 4번 부속물 수급권 및 뭐가 나오냐면 매수추모권이 나오고 유입비상환증권이 나오죠.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전세권은요. 필요비상환은 청구할 수가 없고요. 유익비상환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익비상환증권에 관한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권자가 건물에 관한 전세권자죠.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부속시켰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부합이 될 거고요. 부합이 됐다면 누구 거죠? 전세권 설정자 소유이기 때문에 이때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층 건물이 있는데 갑의 소유고요. 을이 뭘 가지고 있냐면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전세권자가 2층으로 뭐 했냐면 증축을 했습니다. 갑으로부터 뭘 얻었어요? 동의를. 그러면 증축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부합이 되니까 내 건데 사라는 의미에서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니까 뭐로 가는 거죠? 유익비 상환증권 문제로 가요. 근데 만약에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요. 부합되지 않고 거기다가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증축한 경우 부속시킨 경우에는요. 이때는 뭘 청구할 수 있냐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 부속물 매수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거부할 수 없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냐면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예외적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요건이 필요해요. 가장 최근에 중요한 요건은 뭐냐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아야 된다. 부합이 됐다면
부속물 매수청구 문제가 아니라 유입비 상환청구권 문제로 간다는 거 꼭 가져가야 돼요. 여기서 잘 문제 봅니다.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형성권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 실제로는 임대차에서 더 자주 출제가 나옵니다. 끝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415페이지 담보물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